안녕하세요. 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특히 우리 한인분들은 중소상인으로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새로 나온 프로그램, 지금 바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 중소상인을 위한 무상지원금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나와서 업데이트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해당 비즈니스가 자격이 있는 지역에서 있는지,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집코드를 넣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당이 된다, 퀄리파이드가 된다라고 하시면 자격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청 의사가 있으시면 빨리 신청하셔가지고 $5,000 지원금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무상지원금은 Save Small Business Fund $5,000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U.S. Chamber of Commerce Foundation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소상인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대략 한 10분 정도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작성하시면 $5,000의 무상지원금 신청을 받으실 수 있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신청 자격 요건은 대략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 해당 직원 수가 신청자를 포함해서 3명에서 20명 사이를 가진 비즈니스로서 아쉽지만 1명에서 2명 직원을 가진 소상인은 자격이 없다라고 합니다. 정직원만 해당이 되고 Independent Contractor은 직원으로 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커뮤니티에 위치해 있으면 되는데 뉴욕 뉴저지 등에서 우리 한인분들이 하고 계시는 커뮤니티는 거의 다 해당이 될 듯 싶습니다. 아래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서 다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텐데 링크에 들어가셔가지고 집코드, 회사 주소, 집코드를 입력하시면 신청자의 비즈니스가 취약한 커뮤니티에 해당이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qualified, not available, not qualified가 뜨게 되죠. 세 번째로는 이번 사태로 재정적으로 피해를 보셔야 되는데 거의 우리 한인 비즈니스가 해당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영상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자, 화면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쪽 화면처럼 보이시게 되고요. 오른쪽에 see if your business qualifies의 집코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신청 접수 그리고 시작 시기는 4월 20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동부 시간으로 3시, 오후 3시에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시게 되는데요. 밑에 링크를 들어가셔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메일 집코드로 확인하신 다음에 Notify me when I can apply를 신청창에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언제 어디서 신청하는지에 대한 링크를 이메일로 보내주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지원금의 $5,000는 주에 한 번 지원이 되고 펀드가 고갈되기까지 지급한다고 하니까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죠. 신청자당 1회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청이 승인이 되고 송금 정보를 보내면 3일에서 5일 내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Rolling Basic으로 지원금을 수여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준비서로서 여러분들이 세금 신고를 하실 때 신청자의 비즈니스 W9 Form 그러니까 담당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는 CPA 회계사분들하고 컨펌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제가 또 걸어드리니까 이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한 번씩 읽어보실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업데이트가 있으면 바로 업데이트 시켜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안 누르신 분들은 잊지 마세요.